과자할 게 너무 많아요. 이거 방한지에다가 친구에게 노트북이랑 또 논문 볼 게 있어서 아이패드랑 진짜 맞아 방한지랑 스케일지랑 뭐가 너무 많아요. 오늘의 OOTD는 오랜만에 나가서 사람답게 입었어요. 사람 같구만? 그러면 학교로 출발. 비상 상황이에요. 배터리가 4%. 아, 이거 충전을 해놓고 화장을 해야 됐는데. 맛있겠다. 어, 이게 너 거다. 그 이거 진짜 바질이 근데 진짜 없어. 나 맨날 볼 때마다 이게 왜 바질이지? 노천뷰 죽인다. 또 이제 후배가 그러는 거 아니야? 어, 어 누나. 어, 누나 혹시 금화 알아요? 찍어 찍어 진짜 웃겨. 너가 있어. 한 학기에 한번 맛있어? 맛있어. 진짜 많은 외모 할래? 구칠 라인 실드 구칠 라인. 우리 오빠 엘리베이터에요. 부끄러우니까 빠잉 사람 탈 것 같아. 그래가지고 나 논문 읽으면서 서론 쓰고 나 서론 안 썼는데 선행 그 논문 찾아온 서론 쓴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이 정도 이렇게 쓸 거다 이 순서만 했어. 나 내일 주제 될지 모르겠어. 노인하고 많은 지역이라는 게 이게 그게 있는 거야? 어어 맞아. 그 내가 스마트 버스 정류장이거든. 그래가지고 아 노코 진짜 좋아. 내가 좋아하는 느낌이야. 나 그래서 내가 아까 경훈이한테 브리핑 하고 왔거든. 경훈이가 논문 다 써줬어 지금. 경아 그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 좋다. 그럼 경훈이가 그때 잠깐만 내 석사 논문 어떡하지? 나 석사 논문 얘기해주고 자기 거 논문 이름 인사? 아 조독자인데? 어. 없어. 만들어줄까? 어 만들어줘. 4월 28일에 한정씨라도 한정씨도 너 알더라. 그 한양대 대학원 치면 너밖에 안 나온대. 아 진짜? 어 그래서 실내건축 대학원인가? 그거 하면 너밖에 안 나온대. 오 마이 갓! 경화랑 친한데? 그 전해줄게요 이랬거든. 아 진짜 멍청했네. 아 졸로 야 나 너 논문 컨펌 받고 왔는데. 학술대에다 이거. 나 지금 밤새고 와가지고. 밤새고? 잠을 못 자가지고. 학부생
같네. 언더세 아니면 하나 더 나왔어. 어, 동아리랑 똑같네. 어. 근데 너무 웃기다. 나가 저기서 저 이러고 있어. 그래 이제 저기 있었고. 어. 그때 딱 인스타 보니까 여기 저기 있는 거야. 3시간 전에 3시간 전에 저기 있었대. 근데 나 3시간 전에 여기 있었거든. 뭘 딱 저기 보고 어 자리 있다고 바로 놨었거든 여기. 아니 근데 이제 솔직히 약간 서로 학교 있을 거라 생각 안 해서 봐도 그냥 지나치게 될 것 같아. 아니 저 아니 갑자기 근데 얘가 있어가지고 나는 그냥 제가 그때 보고 어, 이렇게 한번 찍어봤는데 나도 그냥 비슷하게 생기니까 설마 했어 설마 에이 아니 그래 근데 얘가 널 봤나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보는데 나랑 딱 해야 딱 눈이 맞췄대 이런 것도 뭐지 이런 오늘은 원래 학교를 안 간 날인데 출근하는 날인데 저희 학부 교수님이랑 밤약이 있어가지고 학교에 가서 연구실에 가서 논문을 좀 쓰다 밤약을 가려고 해요. 모닝 루틴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머리는 감고 왔어. 세안을 하고 나오면 달바 화이트 트러플 스프림 인텐시브 세럼이에요. 얘는 이름은 세럼이지만 다 아시죠? 미스트로 쓰는 거. 얘는 그래서 세안을 하고 나와서 제일 먼저 뿌려주는 제품이에요. 달바는 제 생각인데 이런 세럼 미스트 바로 1차로 뿌리는 미스트 세럼인 경우는 달바가 제일 좋긴 한 것 같아요. 그리고 저는 2차로는 무조건 스킨팩을 해주거든요. 이게 바이아드로 코로나 시국이 오면서인지 제가 나이가 들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스킨팩을 이렇게 안 해주고 화장하면 여기 화장이 다 떠요. 마스크 때문이겠지? 그래서 이번에 제가 선물 받은 제품인데 이거 괜찮아서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. 납통도 핑크예요. 바디셀런스 세라드인 속보습 핑크 토너예요. 근데 이게 일단 제일 좋은 게 건조에 되게 좋다는데 제가 속건조가 되게 심하거든요. 속은 건조한데 겉은 맨들맨들해 맨날. 그래서 맨날 아 여기가 너무 땡긴다. 그래서 여기에 스킨팩을 해주는 이유도 제일 커요. 전 여기랑 여기랑 여기 딱 엄청 땡기거든요. 제가 이거 스킨 요것들 잘못 써가지고 솜을 이런 거 샀거든요. 아 그래서 새로 사야 되는데 나 얘를 반 잘라서 요즘 사용하고 있어요. 이렇게 아낌없이 부서집니다. 이렇게 붙여줄게. 얘도 반대쪽도 이래도 건조할 때는 저는 그냥 이렇게 부을 때도 있거든요. 그러면 진짜 아낌없이 써주기. 이마에도 하나 붙여줬어요. 행 붙여주고 저는 이거 닭 토너 좀 먹을 동안에 머리 드라이를 해주는 편이에요. 그럼 드라이로 하러 가겠습니다. 드라이 해줄 때 쓰는 제품 다 유명한 거. 유명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에요. 실크 테라피 인 리치드 액션 슈프림. 상의 있고 얇은 상태라 무조건 발라줘야 됩니다. 앞에 놀러 가는 거 아니니까 밑에만 C컬러 살짝만 드라이 해주려고요. 짠! 이렇게 머리를 대충 C컬러 말고 왔어요. 그러면 피부가 약간 시원해져. 전 그래서 진짜 스킨 토너를 포기할 수 없어. 그리고 낮에는 저는 뭐 세럼이나 앰플을 잘 안 발라줘요. 화장하기 전에는. 그래서 바로 수분크림을 발라준답니다. 이거는 제가 완전 예전에 받은 제품인데 언제 받은지 기억이 안 나요. 이거는 그린이프 로사빌라 크림이라고 하는데 얘 그냥 수분크림으로 가볍게 바르기 좋아가지고 그냥 요즘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. 그 전에는 제가 키엘 수분크림 썼는데 지금 그걸 사러 가야 되는데 맨날 까먹어서 못 사고 있어요. 이렇게 피부를 잘 먹여줍니다. 비벨벳. 너무 예쁘게 생겼어. 이마만 마스크 안 가려지되 이마랑 눈 부분에만 일단 화장을 좀 해볼게요. 운동 가려고 이렇게 안에 운동복 같이 입었어. 운동 갔다가 학교로 갈 생각입니다. 그러면 헬스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. 요거는 남자친구가 마이프로틴에서 사준 뭐지? 물에 타먹는? 이걸 뭐라 하죠? 영양제? 비타민? 그건데 엄청 맛있어요. 약간 포카링 맛 나면서.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탔어요. 유키위에서 보내주신 게 있는데 바빠서 못 들어봤어요. 이게 뭐냐면 이렇게 칫솔이에요. 칫솔인데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. 이게 마그네틱 패드로 칫솔 꽂이가 필요 없이 보관할 수 있고 그리고 세계 3대 어워드 중 두 개를 획득했다고 해요.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이게 마그네틱이건데 이걸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세워지는 칫솔이에요.
그럼 연구실에 이 친구를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. 친구가 선물지 안다른 세트. 오늘은 가슴대입니다.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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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개 신기한데? 우와! 신문물에 놀라는 화석 동영상이. 우와! 우와! 지하로 내려간다! 우와! 우리 내 동기. 친구가 없어서 같이 다녀주는 아주 착한 친구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. 우와! 우와, 위로 올려야겠다. 너무 신기해. 우와, 키위, 어프라이. 어, 야, 되게 좋아졌는데? 둘이 하나. 오, 러너스 아이. 아이. 오, 야, 계단이야? 약간 해리포터 같은데? 얘네들 뭐야? 어이구. 해라. 어? 타, 설마 탈출한 거 아니겠지? 아, 여기는 B208? 어? B208이면 여기가 아닌데 반대. 여기 아닌데? 방향 반대방향. 오? 야, 너 되네. 우와. 우와. 어, 얘는 그대로 있네. 네. 회장이 누군데? 와, 이 보드게임은 다 갖고 왔네? 대박이다. 지호한테 전화를. 냉장고에 썩은 건 없나? 오, 냉장고 청소해야 되네, 얘들. 우와. 뒤로, 아, 이거 근데 작동 안 했으면 됐어. 우와. 저번에 겨울에 가습기 갔을 때도 작동 안 했어. 아, 이런 거 다 새로 해준다 보네? 그러면 내 사진도 있을 텐데. 그, 내가 찍은 거. 16년도 거 없나? 어, 야, 나 이거 왜 잔대야? 휴학해서 군대나 가려고 했는데 어쩌분에 간다고. 겁나 웃겨. 17년이다 탔어. 17년. 야, 나 여기 있다. 술모 앙 술모띠. 귀여운 경화. 정지호. 정지호? 아, 개웃겨. 아, 근데 옛날 거라서 좀 적게. 아니야, 2020년 이후에 끊겼어. 아, 이게 마지막이네. 어. 팬이냐? 팬? 적어놓고 갑니다. 생과대 대학 원세 1. 아, 그 생각하니까 거기 있으면 가드머지 판대. 그리워. 이거 테리다. 딱 그림체. 아. 어, 이거 김태리 테리해볼까? 테리해볼까? 응, 테리 같은데? 체감 잘해놓은 것 같아. 오. 따라라.
두둥. 어 힘들어. 오. 날씨 좋은데? 연구실에 저밖에 없어요. 약속 대학원 사람들이랑 오늘 술 먹긴 했는데 약속 시간이 조금 남아서 월요일 날 논문 주제 정해서 얘기를 하기로 해서 거를 조금 찾다가 나가려고 합니다. 이번에 이렇게 수업 시간에 메모를 해놨는데 아이패드를 안 갖고 가서 메모지는 두고 갈 것 같은데. 롤렉스. 난 요거. 오, 롤렉스 어디? 여기. 까르띠에고. 오, 아니 봐봐. 이 체크 무늬 얘 색깔이 다 들어가 있어. 어머, 어머, 어머. 진짜 이거는. 얘를 스케일을 크게 하면 이거잖아. 이런. 얼마야? 얼마야? 비싸. 겁나 봐. 100만 원 아니야 이거? 나 깜짝 놀랐잖아. 이런 건 또 다 입고 가. 되게 어렵다. 헐. 뭐 있으면? 닦아야. 와, 귀여워. 아니, 8,000원? 너무 멋있어. 너무 좋아. 그래? 이뻐. 마스크는 왜 안 벗어줘? 아 마스크 너무 생활화돼가지고. 아 이쁘다. 어때요? 너무 예뻐요. 누나.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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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목표가 친구지. 거기서 나야지. 이거 너무 맛있네. 아 단백질 보충해야지. 지금 뭐가 튀겨지는 거야. 아 만나야 안 해주나 여기. 내려놓 언니. 아니야. 들고서. 시작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페이지 생일 축하합니다.
진짜 여기야 여기 트레이 전통이야. 나 20살 때부터 여기에 줬어. 1차라 1차라.